이번에 D라인 한정팀의 진단비가 좀 더 담보가 내열과 허혈성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담보가 더 추가가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혈관과 일단은 산적팀 내 진단비예요. I67.1 뇌과리죠. 요즘에 정말 많이 진단받아요. 혹은 클립 결착술, 혹은 코일색 전술 이런 부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뇌과리인데 진단명은 정확한 진단명은요 비파열 대뇌 동맥류예요. I67.1 환자가 10년간 약 5.6배 정도 폭증하고 있다. 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뇌혈과 허혈성 심장질환 기타 부정맥 I63, 64, 65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뇌과리, 비파열 대뇌 동맥류 I67.1 환자가 10년 전보다 지금 5배 정도 매우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걸 여기 도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처음에 25,000명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143,000명. 추천은 질병통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제공한 거고요. 일단은 뇌과리 대표적인 클립 결착술이에요. 실제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573,940원 정도. 물론 급여 비급여 총 4,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환자 부담금 비급여는 573,940원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뇌과리 부분 일단은 클립 결착술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뇌질환 보장되는 제대로 준비하자. 뇌혈관 질환은 최초 1회 안으로 진단받고 끝나죠. I60서부터 69까지 최초 1회 받고 끝나요. 하지만 산정특 뇌 진단비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매년 1회 진단받고 그 다음에 또 진단받으면 매년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보험이나 성인 보험이나 비갱신형 갱신형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총 납입 보험료가 330만원 정도. 하지만 10년 갱신형은 전체적으로 1,889만원 정도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DB에서는 산정특례 진단비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메리츠는 아예 없어요. 산정특례 진단비도 없고 비갱신형도 없습니다. KB손해보험은 산정특례 진단비가 있지만 10년이나 20년 갱신밖에 없다. 현대해상도 산정특례 진단비가 있지만 최대 30년까지 갱신형이 가능하지만 비갱신형은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자, 1+1이에요. 소득 2배. 이 뜻은 뭐냐면요. 뇌질환의 보장에 뇌과리 대비는 필수고요. 뇌혈관 질환에 산정특례 진단비 역시 필수. 자녀 어린이 보험에서도 비갱신형 진단비는 필수란 겁니다. 그래서 1+1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뇌과리 그리고 산정특례 진단비 이런 부분들 무시 못하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증 환자 산정특례 진단비는요 최초 1회 안으로 진단받지만 여기 보시면 중증 화상도 보장이 돼요. 중증 화상도 되고요. 산정특례 대상자로 보험기간 중에 되고요. 중증 외상 환자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기존의 타사 같은 경우는 뇌 쪽이랑 심장 쪽만 됐다가 이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중증 화상과 중증 외상도 역시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돼서 진단비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사암 납입 지원도 있어요. 요즘에는 유사암 납입 면제가 아니고 납입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50% 정도 진단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정특례 진단비로 D사 보험료가 저렴한 데는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도 저렴하지만 중증화상과 중증외상 이런 게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고 결핵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혈과 허혈성 말고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가입을 원한다. 중증외상, 중증화상 그리고 결핵까지 그러면 DB손해보험으로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